그리고 긴급 체포 후 이틀 만인 지난 금요일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강지환 씨 혹시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취재진의 물음에도 입을 꽉 다문 채 황급하게 법원으로 들어간 강지환 씨. 약 1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심사를 모두 마친 강지환 씨가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팬들한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갑자기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취재진들 앞에서 내내 묵묵부답이던 그가 호송차로 돌아가던 도중 돌연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힘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정식 문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타인에 의한 2차 피해를 입게 해서 미안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뜬 강지환 씨. 2차 피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해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오빠로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빠랑 동생을 강조함으로써 사과는 하긴 했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는 한 건 아닌 약간 그런 식의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동생, 피의자인 자신을 오빠라 칭하며 친밀함을 강조하는 듯한 이례적인 사과. 이게 친밀한 관계였나요?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올해 4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업무상 관계였을 뿐입니다. 결국 긴급 체포 3일 만에 강지환 씨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 구속 이유에 대해선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